같은 프로듀서 시작했어도 이제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언어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에만 있는 어떤 언어적 특징이 있죠? 우리는 있죠. 아무래도 에르레 그 발음이 에르레 La Rosa de Guadalupe. La Rosa. Chupacabras라고 Poderles mostrar un poco de la cultura. 근데 그거를 그렇게 원래 하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우리 알파벳에 들어가 있는 글자예요. 약간 쌍 시읏 있듯이 쌍알이에요. 쌍알. 쌍알. 우리 쌍기어 쌍기어. 쌍알 들어가 있어요. 쌍알이었군요. 쌍알. 저는 게임할 때 게임 아이디 뭔지 아세요 혹시? 알았었는데. 몰라요. GRR였거든요. 맞다 맞다 맞다. 나라 갈 때마다 제 아이디 불러주는 발음이 달랐어요. 요리로. 독일 가면은 이렇게 길게 했는데 지금 못해요. 근데 한국 왔을 때 제일 웃겼어요. 그르르르르. 멕시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네. 멕시코 가면 사우파가 있거든. 그르르르. 저희를 못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 이유랑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일단 못하는 이유는 혀가 근육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육이 없다고? 근육이었어요. 근육이 아, 혀 근육을 발달시켜라. 하려면 근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혀도 혀로 할 수 있는 어떻게 운동을 하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에르르 발음을 운동을 하려면 F 발음 있잖아요. F. 네. 약간 아듯이 약간 공기 조금 세게 하고 왔어. 아직. 혀는 있잖아요. 혀는 힘 다 빼야 돼요. 일단 하고 그러면 후 하면서 혀는 힘 빼고 입은 힘 주면서 밥을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연습이 완성되면 어떤 발음이 가능한 거죠? 아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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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아리바는 무슨 말이에요? 아리바는 아, 위에. 아니, 왜 아르르 들어가는 거야? 내가 믿고 서장이 내가 믿고 서장이 자, 알베르토. 저희는 사실 뭐 이것저것 많은데 저희 과거형 12가지 있어요. 오, 왜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완료 같은 게 엄청 많은 거구나. 아, 우리 또 불규칙이야, 대부분들. 아, 불규칙 제일 싫어. 네. 에이, 외워야 돼요. 엄청 어려워요. 인도네시아어는 약간 과거형이랑 미래형이 없어요. 이야, 네. 훌륭하다. 그리고 네. 그래서 과거형을 어떻게 아니, 아는지 그냥 단어 붙이면 돼요. 복수도 없어요? 네. 네, 복수형도 없어요. 약간 S랑 AS도. 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 그래서 약간 북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 책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책들 그러게라고 말하고 싶으면 북구북구예요. 두 번 얘기하면 된다. 네, 아, 좋다. 네. 북구북구. 아, 좋아, 좋아. 좋네. 네. 아, 두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 그거만 너무 좀 많으면 북구북구북구가 많다. 혹시 히트곡, 히트곡 있으세요? 그렇잖아요. 흔히 공용어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그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 변화가 굉장히 복잡한데 영어는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여러 민족이 섞여가지고 사는 나라들이 점점 이게 없어져요. 못 배우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용어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문법이 가장 쉬운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항상 알려져 있습니다. 빨리 알려줘야 돼요. 어휘만 습득이 되면은 바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우기가 굉장히 쉽게 돼 있는 언어예요. 우리 말만 성적 있어요? 성적. 성조가 있는 언어. 베트남 말이 성조가 있고. 베트남 성조 있죠. 성이 다른 거야? 성조. 아, 예를 들면 발음이 똑같지만 성조에 따라 뜻은 완전히 달라. 이렇게 마 있잖아요. 마 뜻은 완전히 달라. 그런 거 없어요. 잠깐 하나씩 마라고 하면 마 일성이 하면 마 엄마예요. 마마 이성은 올라가요. 마 이거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 어떤 실무요. 삼성 마 이거 동물 마 말 네 사성은 마 누구를 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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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엄마하고 그렇게 비슷한 거야 어려워요 엄마 엄마 욕하다 엄마가 말을 욕한다 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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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마마 마.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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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마마마 맨 끝에 경사로 마마마로 마마 중국 분들이 야, 목소리가 큰 게 성조를 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 성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올라가는 근데 신기한 건 노래할 때는 성조를 완전 무시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신기하네 네. 그래도 아,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중국말 할 때 성조 잘 못하지만 네. 대부분 다 알아들어요 대충 그냥 맥락을 알면 맥락을 알면 거의 다 알아들어요 거의 다 알아들어요 일본어 특징 되게 많은데 일단 그 한국 사람이 제일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 안 해요. 네, 그래서 되게 이상한 곳에서 끝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뭐 저는 뭐 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못 띄어 한국어로 잘못 띄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게 일본의 특징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세로로 되게 많이 써요. 저거 눈 너무 아프지 않아요? 예, 네, 너무 세로 쓰기가 맞아요. 눈이 너무 아파.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옛날부터 그렇게 이제 했어. 옛날 우리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도 신문 세로 쓰였었죠. 그렇죠. 오히려 더 편해요, 그 읽기가. 읽을 수 있어서. 옛날에 한국에 왔을 때 그 영화에서도 자막은 오른쪽에 맞아. 그 이렇게 세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몇 살이에요? 늘 그래서 한국 영화 좀 봤죠. 세로줄에 이미도 씨. 이미도 씨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말이 남녀에 다르잖아요. 네. 우리도 살짝 달라요. 살짝.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워져. 와타시가 저는 와타시와인데 만화로 그 원피스로 배운 사람은 계속 오래 해요. 오래. 근데 오래와를 여성분이 쓰는 거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많이 아는 에에 있잖아요. 아, 놀래는 데. 길게 하면은 그게 여성들이 좀 하는 거고 남자는 좀 에? 좀 에? 짧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거 전현무 씨 보니까 계속 에? 하는 거 저는 여성한테 잘 어울리죠? 원조군 여성한테 배웠어 맞아요 우리는 글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쓰거든요 읽을 때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고 쓰는 것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그 그림 같다고 해요 뱀이 춤추는 거 같아요 원래 저 아랍 글자가 옛날에는요 따로 네. 떼서 썼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 글씨를 붙여 쓰기 때문에 그 글씨가 단어 앞에 갈 때랑 끝에 갈 때랑 가운데 갈 때랑 모양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저게 막 지렁이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은 필기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언어는 당나라 언어가 다 멋지고 이쁘고 의미가 있는 거니까 멋있네요 그죠? 한국의 특징도 이제 존대 표현이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존대 표현이 있는지 저희는 반말이랑 존댓말이랑 극존칭까지 있는데 존댓말을 할 때 우리 이렇게 3인칭 쓰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한테 그 그는 뭐예요? 당신을 그라고 해서? 네. 그리고 극존칭은 2인칭 복수형으로 해요 한 사람한테 말하는 건데 여러분 뭐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상대를 네,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정말 많이 썼는데 요즘은 거의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정말 높으신 분한테만 쓰는 거고 그리고 그 저는 이탈리아 존칭이 재밌는 게 3인칭을 쓰긴 쓰는데요 그걸 항상 여성형으로 써야 됩니다 맞아 여성형 그러니까 남자한테 얘기할 때도 그녀께서는 잘 주무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한테 하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에 말고 해로 하는 거예요 그녀 도시에서는 나보다 전 윗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 전 미사를 붙이고 쓰는 거예요 어머.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예? 알리오나 우리 아버지 이름 이글 그리고 제가 여자니까 여성 전 미사 예브나라고 붙여서 쓰는 거예요 합치면 알리오나 이글이브나라고 불려야 존댓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성함 어떻게 알아요? 친한 사이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물어봐도 돼요. 그렇죠. 명함에서 아예 아빠 이름을 같이 붙어요. 명함에서. 저희 아예 여권에서 나와요. 그 명함도 기본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소설책 보면 맞아.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름 너무 길다 진짜. 아버지 계속 나와요. 너무 이게 사실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네. 사실은 북유럽 민족의 공통적으로 있던 전통이어서요. 우리 네. 이름 중에 보면은 뭐 선 들어가는 이름 있죠. 탐슨, 존슨. 이게 원래 존 존의 아들. 그럼 존 존슨 이렇게 쓰던 거예요. 뭐 스칼렛 요한슨 이러면 원래 요한의 자손인 스칼렛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북유럽이랑 교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이제 그쪽 북유럽 쪽으로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아랍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븐. 이름으로 안 불러요. 이븐에 아니면 아불 하사 뭐 뭐뭐의 아빠 아니면 뭐뭐의 아들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존댓말하게. 야 사실 존댓말 어려운 건 또 일본어를 빼먹을 수 없죠. 아니 저도 가르치면서 굉장히 어려워요. 세 종류가 있어요. 정경어랑 겸양어랑 경손어. 아이고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겸양어예요. 겸양어는 내가 낮아짐으로써 이제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높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타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있잖아요. 그것도 그 먹다의 겸양어예요. 먹겠사옵니다 이런 느낌. 우리도 자신을 낮추는 방식. 예를 들면 자신을 낮추잖아요. 그럼 제가 제하라고 해요. 제샤 아래 있는 뜻이에요. 서인가 좀. 자 이샤.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네 그리고 또 제 아들을 소개 할 때도 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견즈 견자. 강아지 아들이라고. 개아들이요? 아, 왜 개아들이라고 그래, 내 아들을? 미천한 저의 자식입니다. 아, 네, 맞아요. 미천한 저의 자식입니다. 저 중국어 배울 때 처음에는 존댓말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있죠. 아직도 중국인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뭐 귀하, 배상 이런 거를 다 쓰는데요. 그런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제가 배운 모든 언어의 존댓말 중에서 중국어 존댓말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서양 분들에게는 우리 쪽에 그런 문화가 좀 어렵지 않나요? 아 어렵죠. 네. 네. 한국에 왔을 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영어는 그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존댓말 없는 걸로. 네. 되게 편해요. 그 친구한테 얘기할 때, 상사한테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해도 돼요. 거의. 네. 근데 한국에 뭐지? 와서 이 Let's do something이라는 게 뭐뭐뭐 했다, 존댓말로 했습니다. 그럼 뭐뭐뭐 하자, 존댓말로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상사한테 뭐 부사장님 다음 주 한번 식사 같이 합시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마크 그렇게 얘기만 하는데 그거 아래 사람한테만 쓰는 존댓말. 오 왜? 이거 뭐지? 아 뭐뭐 합시다는 약간 합시다는 뭔가 이만한 말은 아니죠. 그래, 내 마음으로 아래 사람한테만 쓰는 자기가 물어봐야죠. 자기가 반 정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게 이제 한국에 온 지 7년 됐는데 아직은 윗사람한테 Let's do something 어떻게 얘기했는지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 방법이 이렇게 됐어요. 부사장님 다음 주 시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 드시는 게 어떠실런지. 물론 뭐 시간이 안 되실 것 같겠죠. 기초하는 자리를 제가 예약을 좀 하게 됐는데 진짜 합시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네. 아, 많이 썼어요? 난 몰랐어요. 난 왜? 난 이제 알았어. 어머, 저도 교수님한테 교수님 우리 언제 세미나 하실까요? 우리 뭐 내일 합시다라고 하는. 거의 뭐 총장님급으로 얘기를 하실까요까지 괜찮아요. 의사를 결정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제게 안 나와요. 그냥 Let's something, Let's go, 하시자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